제 쪽에서부터 이태곤 감독님, 이성균 씨, 정명원 씨, 이성재 씨, 김광규 씨, 이상희 씨, 전성우 씨 순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들 기다려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JTBC 새 어라드라마 검사내전 공동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태국 감독님부터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와! 안녕하세요. 되는 건가요? 네. 네, 검사내전 연출을 맡은 이태국입니다. 작년 3월에, 작년 2월인가요? 3월에 검사내전이라는 책을 처음 읽고 나서 읽자마자 제작사 대표하고 김훈 검사님을 만나고 한 권을 사게 됐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였고요. 그 이전에 사실 검찰이라는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뭐 권력기관이구나 그랬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알게 되면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검사들이 하는 일이 정말 물론 똑같은 월급쟁이이고 공무원이고 그리고 조직위계 조직원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검사 주변에 이 모이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때부터 박연선 작가님을 크리에이터로 모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현 작가와 서재현 작가와 함께 계속 대본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에피소드들도 워낙 재미가 있고 책 속에 있는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그 여러 검사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한테 들었던 많은 얘기들이 검사내전 속에 들어있습니다. 재밌게 아주 재밌는 드라마가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품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성규 씨부터 차례로 배역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검사 내전에서 10년차 생활 밀착형 검사 이성웅 역할을 맡았고요. 이렇게 오늘 첫방인데 저희가 관심 갖고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1년차 엘리트 검사 역할을 맡은 차명주 역할의 정영훈입니다. 네, 또다시 검사 역할을 맡게 됐지만 이번에는 또 임하는 분위기가 또 다르고 현장도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예전보다는 일상적인 소재여서 하기가 참 연기하기도 너무 재밌고 네,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꼭 첫방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여섯 명이 검사, 저 형사 2부 팀인데, 저는 검사 내전에서 형사 2부의 팀장이나 다른 업종 부장 검사를 맡은 이성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지속적인 관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검사는, 검사. 오랜만이다. 드라마 검사 내전에서 형사 2부 수석검사 검사 생활 14년차 홍종학 검사 역을 맡은 김광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기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외로 극중에 41살입니다. 네, 꼭 좀 기사에 써주시고 젊은 역할로 가는 예예 뭐, 예. 네, 하여튼 뭐 저희 드라마 아주 그냥 그 군대로 치면 군대 얘기거든요. 뭐 소대 밑에 군대 아주 생활 밀착형 검사들의 얘기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번 드라마에서 제 또래로 나오시는군요. 41살. 네,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상희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6년차 검사이자 워킹맘인 오윤진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양시청 막내 초임검사 김재웅 역을 맡은 전서호입니다. 아, 오늘 첫 방인데 많이 봐주시고요. 끝까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